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 다름이 아니라요. 강남구 대치동에 2006년도에 단독 다가구를 사서 5년 정도 살다가, 그거는 이제 임대 사업을 자를 다 내고,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주택이 두개 정도 있는데, 요번에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더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것이 알겠습니다. 공인위에서 전화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하신 그 다가구 주택이 좀 궁금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강남구 대치동 927-21. 927-21번지. 예. 이거를 거주도 하시다가 지금은 임대를 다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게 세금적인 혜택까지 좀 고려해서 계속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네네. 대치동의 927-21번지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대치동의 단독 다가구 주택 총몇 가구인가요? 다가구로는? 아홉 가구입니다. 아홉 가구 있는. 지금 필지를 보니까 한 60평 전후 정도 되겠네요. 네, 63평이에요. 63평이요. 지금 이거 매수하신 지 지금 10년이 넘으신 거네, 그러면. 네, 13년 정도 됐어요. 2006년에 13년 정도. 사갖고, 네, 2011년도에 임대사업자였어요. 내시고, 그때는 뭐 5년 임대 사업을 내셨겠네요. 그때는 다 5년짜리였었거든요. 네, 5년짜리 내셨으니까, 지금 한 티역 쪽 뒤에, 롯데백화점 뒤쪽이네요. 있는 네네. 대치동 다가구 주택이고, 이거 말고 주택수가 또두 채가 더 있으시기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예. 일시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내년 6월 달까지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좀, 세금의 혜택보다는, 앞으로 이 다가구 주택의 가치를 좀더 높게 평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좀 보유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그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는 투자 가치의 변화예요. 투자 가치의 변화라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우리가, 차익형, 그러니까 부동산은 차익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차익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저 수익 중시형 부동산으로 좀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익형이라는 건 대표적인 거는 우리 아파트 앞쪽에, 우리 주택 바로 앞에 음마 아파트처럼 재건축 같은 아파트들은 말 그대로 차익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지금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모델이에요. 수익형 모델이면서 차익형도 전환이 가능해요.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거기가. 그렇죠. 지금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아파트 오르는 것보다 우리 토지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대치동에. 네, 지금 더 많이 보유하신 거에 비하면.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익형과 차익형을 동시에 가져가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의 변화,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두 번째 우리가 정부에서 11.6 정부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대출을 되게 옥죄는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 대출 규제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5억 이상의 주택이 아니라 15억 이상의 아파트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은 대출 규제 15억 초과되더라도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트렌드가 강남권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쪽으로 수요층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대책에서 15억 이상 주택이 아니라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고, 또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이 1960년대 이후부터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강남의 이동 경로도가 강남역에서 이제 바로 위쪽으로
우리 집 위쪽으로 삼성역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치동은 삼성역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인접지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역 주변 지역이 우리 GBC 개발과 뭐 삼성 영동대로 지하사업 개발이나 삼성역 개발들이 우리 대치동의 토지 가격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세금 혜택 받으려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도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 단지 세금의 문제라고 하면 그냥 보유하세요.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